지난 주말 아리조나주 플로렌스의 한 교도소에서 탈출한 재소자들을 체포하는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. 경찰은 탈출한 수감자들이 돌아다니고 있다는 주민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교도소로부터 약 14마일 떨어진 목화밭에서 탈출한 데이비드 하몬과 존 셜프를 발견했습니다. 이들은 땅에 엎드리라는 경찰의 명령을 거부하고 달아났고 경찰에게 자신을 총으로 쏘라고까지 외칩니다. 이에 경찰은 스턴건으로 이들을 제압해 체포했습니다. 현재 교도관과 당국은 두 명의 탈옥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, 향후 유사한 사건을 막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.